으로 곧장 넘어가면 몸을 돌려 전력 질주하면서 호구 위치와 볼 스피드를 판단하고 두 손으로 잡는 것이 기본이지만 몸을 계속 움직이며 잡아야 할 경우에는 한 손으로 잡는 것도 기본에 속한다. 여유가 있는 한 어깨 너머로 타구를 지켜보면서 시선을 공에서 떼지 않아야 한다. 내야와 외야 사이에 뜬 공의 경우 가급적 수비 위치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외야수가 수비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약속된 콜플레이를 하면서 수비하는 것이 충돌을 피하며 안전하게 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번에는 외야수가 프라이볼만 오는 게 아니고 땅볼도 이제 오기 때문에 땅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외야수는 주자가 없을 때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내야수들은 바로 공을 잡고 아웃시켜야 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을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하지만 외야수 같은 경우 뒤로 빠지면은 장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아놓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 무릎을 구부리고 막는 연습을 합니다. 홈으로 던지는 송구 동작을 할 때에는 원 핸드 캐치로 땅볼을 잡고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면 그라운드 볼은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몸 중앙에서 잡아야 하는데 주자가 2루에 있으면 달리는 기세를 잃지 않는 자세에서 볼을 왼발 옆에서 잡고 멈춤이 없이 홈으로 던져야 한다. 홈베이스 상에 긴박한 교차 플레이를 연출하는 외야수의 백홈은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강한 어깨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달리는 기세를 잃지 않기 위해 몸의 옆쪽에서 땅볼을 잡아도 좋지만 호구 순간까지 절대 시선이 위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이크백은 정확히 취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며 오버핸드로 재빨리 송구하도록 한다. 아님! 네, 지금까지 야구에 대한 모든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그 야구를 사랑하는 그 유소년 어진이들, 그 다음에 사회인 야구팀, 요런 선수들이나 그 직장인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야구가 발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좀 야구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은 야구장에 많이 찾으셔서 좀 더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야구를 즐기고 사랑하며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330!